디펜딩 챔피언 김해시청과 리그 우승 및 프로 진출을 꿈꾸고 있는 김포FC가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정규리그 그 마지막 경기 김해시청 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김해운동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남윤성 해설위원 제 곁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드디어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3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시즌 정말 그 혼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정진욱 골키퍼, 김민식, 박성우, 김은선,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신상휘, 김민준, 루안 선수가 나옵니다. 네, 윤성효 감독은 일단은 김은선 선수가 돌아온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김포를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일단은 펼쳐져야 되는 김해이기 때문에 네. 김은선의 위치에 따라서 시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고종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이용, 이중호, 이슬찬, 조향기, 윤민호, 이강현, 윤민호,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네, 김포가 윤민호와 손석용, 정희찬, 조향기를 모두 꺼내드는 거는 네. 사실 선발로는 이번 경기가 처음이거든요. 그 저희가 경기 전에 고종훈 감독님을 만나뵀는데 오늘 경기 좀 찾아오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오른쪽에 김포FC가 위치합니다. 네, 김해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한성과 이명건, 김창대와 이명건 선수가 중원에서 3선 역할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네. 김창대가 또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후방에서 발휘를 하면서 팀의 이런 밸런스를 잘 잡아줬는데 그러면서 신상위 선수 좀 좋은 공격 패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딩으로 살짝 돌려놓는 과정에서 수비가 먼저 처리를 했는데요. 공중볼 경합. 자, 이런 부분이요. 자, 지금 김해시청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주한성 패스! 터치! 이상우 골키퍼! 네, 역시나 약간 중앙 쪽에서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던 김해였는데요. 자, 왼쪽에서 코너킥. 조금 낮게 갑니다! 자, 주차에서 들어갔다! 지금은 자체 골 같은데요! 굉장히 이런 시각 김해시청이 김포FC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슈팅 이후에 김포의 수비진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공격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김포에게 부담을 줬고 그런 부분이 김포 자체 골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행운도 많이 따라줬던 득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김포FC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 골이 나온 바가 있어요. 네. 경기 막판에 자책골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김포였는데 네. 이번에도 두 팀의 맞대결은 자책골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루안! 자, 서천볼도 있고요. 자, 뒤쪽에서 있어요! 뒤쪽에서! 마지막 왼발 슛!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초반에 득점이 터져나온 이후에 또 주한선 슈팅이 터져나온 이후에 김의 분위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이득을 가져다주는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자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자 볼을 잡아놓고 이강현 그리고 짧게 내줍니다.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김포도 계속해서 전방 쪽에서의 압박을 가져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통한 역습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원터치 연결까지 윤민호. 자 전방에서 마지막 윤민호가 조금 이어받지 못했는데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얼리 크로스 옵니다. 정일찬! 아하! 정진욱 골키퍼! 네. 볼을 잡아냅니다. 김포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런 측면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김포가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접어놓고 한 명 제쳐냅니다. 슬라이딩까지 두 명 사이! 계속 빠져나왔네.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됩니다. 하지만 PK는 아니고요.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 프리킥으로 진행됩니다. 네. 앞쪽 짧게 이성재 다시 리턴 패스. 로밍 패스가 윤민호에게 윤민호 달려갑니다. 오른쪽 곧바로 강하게 반대편! 자 김민준이 빠르게 수비해주고 네. 가담을 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김해시청. 네, 사실 좀 뒤쪽 공간, 박성우의 뒤쪽 공간으로 역시나 박스 안에서 우선 짧게 가져갑니다. 코너킥 이성재 오른발 크로스 자 헤딩! 정면! 정진욱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김포FC 자 전반전 초반에 왼쪽에서 코너킥 골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김해시청. 이번에도 역시나 주한성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자 뒤쪽 스테커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김은선 네 지금은 김은선 선수의 임팩트가 좀 완벽하게 자 소연을 결국 진행하지 못하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해시청과 김포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현재 전반전 1대0 김해시청이 한 점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초반만 해도 김포에게 좀 압박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김해였는데 네. 주한성 선수의 슈팅 그리고 또 주한성 선수가 직접 올린 코너킥이 이슬찬의 머리에 맞으면서 좀 자책골이 이루어졌던 김포였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음이 급해진 김포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던 이 김해가 이제 전반전 좀 더 수월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포FC의 고정훈 감독은 조금 이른 시간에 교체를 또 사용을 했고요. 손석용 선수의 예상치 못한 부상과 함께 전반전에만 교체 카드를 두 장을 사용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석용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김포가 되겠고 또 고정훈 감독이 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재 선수와 김태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현기를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를 했거든요. 결과 김포는 오늘 경기 분명히 결과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이 양 팀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후반전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김해시청 위치합니다. 자 곧바로 정희찬 또 볼 이어받고 마지막 수비에 클리어 우선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네. 일단은 김해도 뭔가 전반전에 효과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는 역시나 김창대가 있고요. 아 스피드가 있어요. 우리 정희찬 한단 말씀으로 정희찬 들어왔어. 정희찬 스코어를 1대1 동점을 만드는 김포FC.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포도 굉장히 공격 전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갔었는데 네. 정희찬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중앙 쪽에 대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김해의 수비진들도 어느 타이밍에 정희찬을 막으러 나가야 될지 좀 망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정희찬 선수가 또 과감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김포의 우승 경쟁의 마지막 희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 쪽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빠른 스피드를 그렇죠. 자 김해시청에게도 네.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이성훈 골키퍼 양 팀의 경기 더욱더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김포도 득점을 하는 이후에 다시 한번 역전 정희찬이요. 아, 그러면 정희찬 한 차례 굴절됩니다. 이강현 곧바로 오른쪽 자 이건 한 번에 올라와야죠. 이슬찬의 크로스에 뒤쪽에 뒤쪽 잡아놓고 아직 있어요. 조현기 조현기 뒤쪽으로 공간이 빠졌어요. 되나요? 하지만 두 명의 협력 수비, 수비가 상당히 조금 빠르게 들어갔고 네. 오우 지금 네, 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금 감정적으로 선수들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민호가 김민식과 스피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선수들이 감정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또 이용 선수가 약간 좀 늦게 이 분위기에 합류를 하면서 네. 물론 두 팀의 네, 순위 결과도 굉장히 치열하고 예.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수들이 최대한 경기장 안에서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펙트 페어플레이 동업자 정신 그리고 유관중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 팬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김은선과 이용 선수에게 이용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게 되네요. 직전 장면 지금도 이제 윤민호와 김민식도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윤민호가 김민식과의 이러한 볼 경합 과정에서 좀 김민식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윤민호 선수에게 뭔가 이런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선수는 그냥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김은선 선수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윤민호에게 좀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김포FC 선수들이 우선은 상황을 조금 김민식의 패스 연결 그리고 김창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루안 곧바로 연결 주한성 자, 달려갑니다. 주한성이 들어갑니다. 자, 주한성 주한성 반대편에 김경준 반대편에 자 우선 아웃은 되지 않았고요. 김창대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박경호 선수가 주한성과의 스피드 대결에서 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붙어주기보다는 그 이명권 선수가 이제는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뒤쪽에 있어요. 김창대 네.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골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사실 김창대 선수도 이상훈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키를 넘기기 위한 슈팅을 좀 가져갔었거든요. 네. 야, 근데 이걸 이성재 공간에 바라보면서 괜찮습니다. 자, 정희찬까지 연결이 됐고요. 정희찬. 자, 정희찬. 정희찬! 마지막 정진욱 골키퍼의 손에 막힙니다. 네, 이게 사필이면 너무나 강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두드리고 있는데요. 슈팅! 골대 맞았어. 골포스트. 오른쪽 골포스트에 맞고 아웃됩니다. 야, 두 팀 정말 대단한 결과를 경기 내용 8일 동안 3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말 높은 에너지 레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포예요. 윤민호. 잡아서 잡았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정진욱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코너킥 기회 김포FC 왼쪽에서 가져갑니다. 야, 이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윤민호가 왼발 제대로 골렸었는데요. 네. 뭔가 감개로가 있겠습니다. 김창대 패스 그리고 김민준 박스 안에서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 자, 이게 슈팅! 왼발! 세컨드볼! 또 한 번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김경준 선수가 머리를 좀 감쌀 만큼 아쉬웠던 기회가 이번에 김에 아주 잠시도 뗄 수가 네. 없습니다. 또 한 번 아크 정렬이에요. 오른쪽 이슬찬 반대쪽에서 이걸 역시나 빠져나갑니다. 정말 정말 두 팀 모두 지금 한 끗 차이거든요. 자, 앞으로 기계 헤딩 뒤쪽 바둑을 했고요. 자, 김민준 마지막 슈팅 높게 떴습니다. 추가 시간도 우선 모두 흘러갔는데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파이널 라운드 김해시청과 김포FC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1. 양 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승점 1점씩을 가져가게 네. 됐습니다. 지금 두 팀 선수들 모두 경기 휘슬 소리와 함께 좀 그라운드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 모습의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경주가 양주에게 이기고 있고 천안이 강릉을 상대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리그가 아마도 천안이 우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경주가